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원하시는 대로 묶어 묶었어요. 네, 오늘은 종류가 여러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다 필요 없다, 하나씩 하고 싶다, 혹은 다 필요하다, 이제 이거는 구독자님 하셔요. 자, 이뻐요? 시커먼스 아니라 좋아요? 아유, 싱그럽네. 애기가 엄청 싱그러워. 자, 하나, 둘, 셋, 짠. 이름이요? 살아보니. 하나 6,000원. 오, 괜찮은데요? 살아보니. 6,000원. 어우, 어떻게, 발음이, 살아보니에요? 다섯 개 하시면 25,000원이래요. 자, 다섯 개요? 나래비 세워봐요. 어유, 크고 작고. 그러니까, 이거, 저, 이거, 예,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우, 참, 이쁜 애기가 있네. 자, 이렇게, 이렇게. 내가 다섯 개 이렇게 놨어요. 다섯 개. 자로 재봐야지, 사이즈.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살아보니 다섯 개 자로 잽니다. 자, 다섯 개예요. 찰칵 하셔요. 20cm에 꽉 차는 다섯 개 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뻐요. 응. 어우, 이쁘죠? 이쁘죠? 종자네, 종자 맞네, 종자 맞네.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싱그럽고 예, 예쁩니다. 왜냐면 우리 눈에 그 시커먼스가 아직까지 꿈에도 나타나요. 아유, 꿈에 나타났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아유, 세상에. 이뻐요? 어머, 세상에. 아주 참 이쁘네. 살아보니. 자, 얼마예요? 6,000원. 다섯 개 한꺼번에 하시면 3만 원인데 25,000원이래요. 꽃동산 나요. 여기는, 저기, 탄현마을이에요. 일산 서구 일청로 위치한 탄현마을인데, 사장님이 매니아까지 합하면 2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우, 나 참. 하나 6,000원이에요, 살아보니. 예, 6,000원입니다, 6,000원.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하시면, 요 사이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우, 세상에, 살아보니. 예, 이렇게. 다섯 개. 예, 다섯 개 6,000원. 예, 다섯 개는 25,000원. 하나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뒤이어서 저기 소개하는 애들이랑 한 개씩 좀 구매하셔요. 왜 그동안에 다람이 잘못했습니다. 이실직고 합니다. 예, 뿌리 내리는 종자, 살아보니 종자입니다. 사이즈요, 이렇게 갑니다. 사이즈는 구독자님들이 가늠하셔요. 몇 센치? 20cm에 꽉 차는 다섯 개. 자, 살아보니 갔죠? 자, 그 다음에 또 깜놀아. 아유, 아까 살짝 지나갔어요? 아, 뭐예요?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요거요? 요 아이도 몇 개예요? 자, 두 개. 하나는 12,000원, 두개 20,000원인데, 예, 이렇게, 이렇게. 베네피트. 둘, 넷, 여섯, 여덟, 10개예요? 왜냐면 매니아방에서 제가 빌려왔어요. 매니아님이. 아우, 세상에. 매니아방 여기. 두 개는 이렇게. 내 손바닥에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가요. 베네피트. 이뻐요?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궁뎅이, 짝궁뎅이. 자,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뻐요. 아우, 이 정도 훌륭하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온전체로 이렇게 봤었을 때, 자, 이렇게 갑니다. 괜찮죠? 이뻐요? 깔끔해요? 이러니까, 하나에 12,000원인데 두개 하시면 20,000원이에요. 괜찮았어요? 사이즈 재야죠. 그러면 잣대야. 잠시만 와봐라. 일리. 자, 이렇게. 자, 두개 쟀습니다. 어우, 세상에. 두개 재니까 또 자가 삐뚤이 빼뚤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 자,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셔요. 8cm 정도 되죠? 두 개만 됐을 때. 그러니까 네 개는 16cm. 어우, 세상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얘요. 베네피트라고 하는 아이가. 아우, 참 이쁘네. 딱 탁구공만 합니다. 500원보다 커요. 딱 탁구공만 합니다. 이쁘죠? 이뻐요? 괜찮았어요? 진작에 이렇게 한 개씩, 뭘한개 갖고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진작에 이렇게 좀 해주지. 베네피트 맞습니다. 10개 하시면, 그러니까 두개 하면 2만 원인데, 만약에 다섯 개 세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걸어요? 두 개, 다섯 개 세트 하면 10만 원이면,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아유, 괜찮네. 깔끔하고 이뻐요. 제가 봤었을 때는 얘는 큰 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딱 맞는 화분에 다글다글다글다글하게 키우지 않고 굳혀지는 정도가 이쁠 것 같아요. 라인이 선명하고.
이렇게 엽성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쁘잖아. 어우, 저렇게 저 매니아님처럼 5개 5세트 하면 되죠. 5세트 하면 10개를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낱개로 샀을 때는 12만원이지만 세트로 5세트 하면 10만원에 하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네. 꽃동산 다육이. 여기는 그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에서 베네피트까지 보셨죠? 이뻐요, 이뻐요. 사이즈 한번 다시 갑니다. 요 정도 사이즈 돼요. 어우, 내가 여기를 잘못했구만. 아유, 요즘에는, 아유, 다람이 잘못하는 게 많아요. 요 세상에. 명절 지내요. 자, 이렇게. 괜찮았어요? 자, 어떡해요? 자, 베네피트. 하나는 12,000원이고 두 개 세트 하시면 2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꽃동산 다육이에서 베네피트 구경했고. 한 가지 또 있어요. 가도 돼요? 아우, 이뻐요. 아우, 진짜 좋아요. 괜찮았어요? 짠짠짠짠짠짠짠. 크기는 딱 탁구공이에요. 딱 탁구공. 아우, 그 뭐라고 표현해? 깨끗해요. 아주 이뻐요. 자, 그 다음에, 갔죠? 자, 그 다음에, 어우, 이름표가. 얘요? 주피터. 주피터 얼마예요? 세상에. 가격 비쌌어요. 자, 주피터. 자, 이렇게 갑니다. 주피터예요. 짠짠짠짠 이렇게 하나 12,000원인데 세 개에 3만원이요. 짠짠짠짠 이렇게 놓을까요? 어머 세상에. 하나, 두 개, 세 개. 어머 나 참 똑똑하네. 하나는 12,000원이고 세 개에 36,000원이지만 예, 3만원으로 드린다는 거고 꽃동산 다육이고 세 개를 했을 때 사이즈. 자, 아유 세상에. 괜찮았어요? 근데 주피터 이뻐요. 자, 갑니다. 하나, 둘. 딱 500원 크기만 합니다. 이렇게. 500원 크기요? 아유, 돼야지. 그러면 500원짜리 잠깐만요. 내가 꺼내봐야지. 500원 크기만 하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면 크기 감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해요? 500원짜리를 아까 내가 썼는데. 자, 어디로 갈까나. 500원 찾으러. 여기 있네. 잠시만요. 자, 여기는 예, 한매 그 일산 서구 예, 일청로에 위치한 한매도서관. 예, 맞아요. 한매도서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꽃동산 다육이고 사장님이 매니아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어떻게요? 매니아님? 어, 세상에. 매니아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 매니아 키핑당도 있어요. 예, 키핑당도 있고. 자, 어머 세상에, 500원짜리가 왜 안 나온대? 그럼 밥수저를 해야지 뭐. 자, 수저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밥수저 크기 감지 아시라고. 지루하시니까. 자, 밥수저 됐어요. 이제 500원짜리 못 찾았어요. 아우, 이뻐요. 자, 주피터 한 개는 12,000원이고 세 개에 36,000원인데 제가 세 개의 가늠치의 사이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표현합니다. 500원 동전 크기만 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500원 동전 크기만 하고 이 밥수저 딱 감지하시라. 밥수저가 작아요, 제 거. 자, 12,000원. 주피터. 괜찮았어요? 아유, 세상에. 그런데 이제 구독자님 이런 거죠. 만약에 한 종류만 살 때는 가격이 할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종류 아니고 종류별로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사겠다. 그거는 사장님하고 협의하셔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자, 못 찾고. 자, 그 다음에 주피터까지 다 봤죠? 주피터 얼마나 이쁜지 한 번만 더 보고 가요. 아우, 진짜 딱 500원 크기만 해요. 그러고 지난번에 너무 많이 좋아하셔서 또 한 번 앵콜 공연합니다. 하나는 12,000원이고 세 개 하면 3만. 아유, 잣대가 안 보였어요? 세 개 하면 12,000원. 세 개 하면 하나는 12,000원, 세 개 하면 3만원. 자, 꽃동산 다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주피터. 어유, 세상에, 갑니다. 다른 거? 요거 갖고 가면 돼요. 얘는 사라보니. 얘는 베네피트. 갑니다. 얘요. 앙코르. 제가 사실은 앙코르가 있거든요. 그런데 뿌리 내린 아이인데 얼마 주고 샀냐면 제 기억으로 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우, 세상에. 얘 뿌리 딱 내리면 얼마래요? 8만원. 아마 시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작년 2만대 정도에 그 들어왔던 아이가
뿌리 다 내려서 8만 원에 유통을 합니다. 아유, 있다니까, 나가. 그러, 있다니까. 아유, 저기, 맞아요. 자, 크기요? 예, 탁구공보다 조금 크죠? 탁구공보다 크죠? 사이즈 갑니다. 얘는 그냥 오로지 하나에 3만 원. 단가가 있어요. 아유, 무슨 있어. 내가 하나에 뿌리 내린 거 8만 원 줬대도. 뿌리만 딱 내려봐. 내가 8만 원 유통할게요. 아유, 유통은 하나는 내가 재미삼아 키우자. 피멍이 쫙 들었죠. 괜찮았어요? 이렇게 짠. 사이즈 잽니다. 자, 구독자님 궁금증 해결. 자, 사이즈 쟀어요. 약 5cm. 왜냐면 자, 5cm 됐죠? 예, 맞아요. 여기는 예, 일산 예, 그 탄현마을에 한매대소관 맞은편에 꽃동산 다육이에서 어머 앙코르를 보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제가 앙코르 있어요. 딱요 사이즈인데 작년 이맘때 들어왔다고 그거는까지는 알수 없으나 뿌리 내린 상태로 뿌리 딱 내린 애기가 얼마예요? 8만 원에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어요. 어유 저기 찾아보면 되지. 내가 인터넷 못해요? 그러면 다람다육 말만 믿어야지. 그죠? 내가 못하면은 다람다육이 아무렴 저기 없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미 해보고 제가 키워본 아이라는 거예요. 아유 참 이쁘다. 그죠? 이쁘죠? 이제 시커머스에서 시커머스 탈환. 아유 제. 어우, 그럼 어떻게 아직까지 시커머스 영상이 올릴 거 있는데, 자, 앙코르 3만원, 꽃동산 다육이, 이뻐요. 탁구공보다는 약간 큽니다. 탁구공보다는 약간 큽니다. 자, 사이즈 다시 한 번만 갑니다. 자, 이렇게. 자, 뿌리 딱 내린 아이들 지금 현재 유통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왔는지, 가을에 왔는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수 없으나, 뿌리 내린 아이가 7, 8만 원대 이상으로 저희 사실 있어요 제가. 어휴 세상에. 그러니까 꽃동산 다육이에서 종자를 이렇게 따글따글하면 완전히 땡땡해요. 땡땡한 아이를 예, 소개하는데 어머 얼마나 오래 키웠겠어. 이 뿌리의 지름 봐봐요. 뿌리 지름이 이 정도면 상당히 어휴 뿌리의 지름 이 정도면 그죠? 최소한 3년 이상은 키웠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일산 서구, 예, 일청로에, 한매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꽃동산 다육이에서 멋진 아가들을, 예, 영상에 담았습니다.